여러분, 안녕! 오늘은 목요일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했나요? 목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잡이 한 친구들, 너무너무 칭찬해요. 우리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해서 이번 주 미션도 모두 다 즐겁게 함께해요. 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 읽었어요. 우리 본문 내용도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여러분, 상속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사전에 보면 재산이나 다른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상속자란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벌들의 자녀들을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부자 아빠로부터 많은 양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아버지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서 볼까요? 여호와여,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높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것의 머리십니다. 부와 명예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의 손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높이시고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복을 주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오늘 상속자에 대해서 배웠어요. 상속자란 무슨 뜻인가요? 맞아요. 상속자란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전도사님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빵 좋아하나요? 서울에는 되게 오래된 빵집이 있어요. 그 빵집은 70년이나 되었다고 해요. 그 빵집에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빵집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빵을 많이 파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빵집을 물려주셨어요. 그 아들도 열심히 빵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빵집을 그 아들의 아들에게 물려주었어요. 할아버지의 손자가 되겠죠? 지금은 그 손자가 그 빵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크고 멋진 빵집이 되었어요. 그 빵집의 이름은 태극당이라고 하는 빵집이에요. 70년 동안 3대가 그 빵집을 운영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속자의 모습이에요. 할아버지가 가지신 걸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이 가진 걸그 아들의 아들에게 물려준 것을 볼수 있지요? 네. 근데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온 세상을 소유하신 주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와, 너무 멋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그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도 함께 상속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똑같이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로서요. 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필요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언가 필요한 곳이 있을 때 어떡하지, 이게 없어서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항상 필요가 채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상속받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해요. 3대가 빵집을 하는 그 집은 할아버지가 빵집을 만들었지만 그 자녀가 더 좋게 만들어서 지금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굉장히 멋진 빵집이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탁월하게 하고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언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로서 당당하게 아름다운 삶, 축복하는 삶,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상속자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함과 믿음을 실어서 고백해 볼게요. 시작!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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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함께 말씀 적용하기 활동 해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아름다움과 사랑과 지혜와 탁월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안녕!